됐다. 자, 전설 마왕. 지금 다이아도 좀 많으시고요. 만천 다이아 갖고 계시네. 이게 신성한 헌신. 스페이스바가 역시 순간이동이고. 도약 공격에 이거 두개 소환하면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이거랑 소환하고. 아니지, 얘만 소환하는 거네. 어디 있어? 이거랑 반대. 두개 있네요. 얘는 번개화살 소환하고, 투창, 여기서 소환하고. 스킬이 많네. 잠깐만, 연습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말이야. 세 마리까지 소환되고, 눈기사도 한 마리 소환하고, 무리결수. 돌려서 투창. 투창은 보스고, 번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투창이 보스, 번개가 일반 매핑? 번개로 쓰나요? 네 마리. 잡으신 건가, 여기? 다 잡으신 건가요, 여기 혹시? 잡으신 것 같아. 창고, 막 무슨 유물템도 창고에 많이 있고요. 전설 무기가 하나 더 있고, 전설 무기가 하나 더 있고요. 들고 계신 유물 무기도 하나 또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착용하신 게 전설 무기, 심연체 피해 177%에 하수인 피해 70%. 하수인 치명도 16에 밑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유물, 증표 메아리, 그리고 조화의 원, 그리고 라이아 반지까지 해가지고 거의 소환수, 서머너 세팅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킬 룬에는 투창 심연체 전설, 그리고 번개 화살 심연체 전설, 그리고 다중발사까지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환하고. 가봅시다. 이건 뭐야? 지금 여기가 난이도가 어떤 건가요? 죄송합니다.
얘는 얘가 더 센 것 같아. 얘. 얘가 더 센 것 같은데 그냥. 녹이는데 이게. 광폭칼을 걸어둬요. 이거? 아 이게 된 거예요 지금? 토글 스킬? 오케이. 하수인 집결. 아니 이게 더 세 보여 뭔가. 존나 귀엽네. 집결. 집결 안네. 이거를 번개로 꺼내볼게요 이제. 계속 꺼내야 되는구나. 얘네가 세긴 하네. 집결. 레벨이 60대인데 세긴 세다 진짜로. 보스까지 한번 가볼게요. 계속 소환해야지 이거는. 제가 잘 못하는 거 좀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계속 꺼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캐릭터 해봤던 게 아니라서. 하수인 직결이 좋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조디악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알죠 형들? 조디악 차이. 금방 잡는다. 녹는데? 이 하수인 직결이 좋다. 앞으로 땡겨서. 어, 일산이 어서오고. 와우. 존나 귀엽네. 와 그냥 녹는거 봐. 잘 잡는다 진짜. 보스 한번 녹여볼게요. 보스. 보스는 얘 소환하라 그랬지. 자 들어가볼게요.
64레벨. 64레벨이거든요, 이게. 나보다 훨씬 빠르네. 와, 이게 내가 손에만 익어서 내가 잘할 수 있으면은 막보도 한번 녹여보고 싶긴 한데 약간 좀 오바 같고. 제가 퀘스트 했습니다, 형님. 퀘스트도 안 캤네. 어? 퀘스트도 안 캔 캐릭이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템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설 지팡이 심연체 피해 177%의 하수인 치명도 16. 그 밑에 더 있고요. 유물 세팅 하수인이나 약간 이런 서먼에 쓸 수 있는 그런 옵션들 박힌 거 돼 있고, 스킬은 투창 심연체 전설 스킬에 번개 화살 심연체 전설 스킬, 그리고 다중발사 전설 스킬이 있습니다. 레벨은 64렙. 조디악이 엄청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조디악을 몇 개 못 찍은 캐릭에다가 심지어 하나 안 찍었네. 와, 조디악 찍으면은 난리 나겠다, 이거.